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와 사돈기업인 삼표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공정위가 어떤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을 조사에 나섰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이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사돈기업인 삼표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이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투입됐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 물량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줬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계열사들이 운송비를 시장 가격보다 후하게 쳐줬다면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사돈기업인 삼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삼표를 부당지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부인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정위는 바로 최근에도 대기업의 물류사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LG그룹의 판토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최근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업종은 물류나 시스템 통합 관련 회사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에 비해 총수율과 지분율이 높고 내부 거래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